여기는 체험 공사 현장입니다. 아직 공사가 덜 끝났고요. 여기 싱크대가 들어갈 거고 옥탑입니다. 옥탑에 1.5룸. 사실 이거를 1.5룸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고 미니 2룸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. 왜냐면 딱 여기 싱크대가 들어가면 거실 공간이 아예 거의 없다시피이기 때문에, 그리고 방은 이렇게 두 개. 가격은 5,000에 50입니다. 화장실. 아직 청소 전이라 조금 지저분해요. 화장실에 창문 있고, 옵션은 아마 풀옵션으로 들어갈 걸로 예상되는데, 냉장고는 모르겠어요. 냉장고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, 나머지는 옵션 다 들어갈 겁니다. 여기서 여기까지가 3m20. 여기서 여기까지가 3m입니다. 아씨, 오늘 옥탑 돌아다녔더니 땀이 너무 나네요. 아, 덥다. 자, 여기는 이제 작은 방. 여기서 저기까지가 3m20. 여기서 이렇게가 2m10이에요. 그러니까 만약 이 벽이 없다면 거의 한 5m 되겠죠? 이렇게가 5m하고 3m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신축 첫 입주다 보니까. 근데 이 정도 투룸이면, 투룸 1.5룸? 5천에 50 정도면 신축 첫 입주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신축 첫 입주가 아니고 한 5년 정도 된 이 정도면 5천에 50? 어차피 그것도 한 5천에 50 될 것 같은데. 5천에 50. 아무튼 5천에 50도 관리비 따로인데, 옥탑입니다. 옥탑층. 옥탑층이고, 옥탑에 다른 작은 원룸도 하나 더 있어요. 그래서 옵션 들어가기 전이지만, 그래도 혹시나 해서 미리 올려드립니다. 여기까지.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